네, 저는 지금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라는 동네에 포트 먼로라는 요새 마을에 와 있습니다. 요새면 요새고 마을이면 마을이지 요새 마을은 뭐냐, 별 모양으로 지어진 요새들 있잖아요. 이 요새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있대요. 저기 보시면 담벼락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요새 담벼락일 텐데, 실제로 저 안에, 요새 안에도 집들이 있어서 거기에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둘러보면서 여기 집들은 얼마 하는지, 월세는 또 얼마인지도 알아보는 거로 하고요. 야, 오, 두근두근. 지금 키가 한 185 이상 되시는 분들은 머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지금 요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Area here in dock. 와. 자. 자. 바로 앞에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가 있으면은 참을 수 없지. 이게 이 요새 담장이거든요. 요새 담장에서 내다본, 와, 바람 씨, 내다본 뷰입니다. 딱 이게 제 눈높이고, 저쪽에 해자 보이고, 여기에 이제 거대한 포가 하나 있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쪽 방향으로만. 제가 보고 있는 이 건물들은 최근에 현대에 지어진 것들이겠죠. 여기 대포자리가 있는데 설마 저기에다가 집을 지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림이구만. 해안 요새, 성조기, 바닷가. 이야. 이야. 저 간판 보이세요? 프라이빗 레지던스라고 써있는 거?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여기를 뭐 소유하신 건지 뭐 렌트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바로 여기에요. 요새 박물관이랑 여기 요새 벽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이빗 레지던스, 그러니까 개인주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진짜 사람이 살고 있구나. 와, 이거 월세는 얼마쯤 할까? 지금 이 화면으로 보면은 그냥 한적한 미국 동네, 한적한 마을, 저기 신호등도 있고 옆에 이렇게 집 있고, 근데 저게 담장이 아니라 성채, 요새 성벽.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누가 살면서 관리가 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건가? 이 공원, 뭐 문화유산, 국가유산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매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개인 소유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데서 유유자적, 한적한 데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 나는 조금 고민되는데, 뭐 한 달 살기, 몇 달 살기 이런 거면 모를까. 글쎄, 여기서 산다라. 그리고 저기 아주 굵고 크고 두꺼운 무언가가 보이거든요. 사거리가 4km를, 아니 4마일 15인치 포라는데, 아 이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Do you happen to be a resident here? No. No? Okay, just visiting. First time here, we don't know.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쉬운 게, 만약에 주말이거나 주말 좀 오후 시간이거나 했으면은 좀 밖에 이제 주민분들도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뭐 주민분하고 얘기는 못 해볼 것 같고, 추후에 검색을 통해서 뭐 여기 월세라든지 매매가 알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하하하하하, 아,
좋네. 살짝 무서운데 여기. 제가 바닷가를 워낙에 안 오다 보니까 진짜 바다를 보는 게 최소 10년은 된 것 같은데 정말 뭐하고 살았나 싶지만. 어이? 아, 혹시 낚시하다가 바다 거북을 잡았을 경우에 바로 저 번호로 전화하라고. 멸종 위기나 뭐 이런 걸로 아마 뭐 지정이 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그런가 보네. 이야, 힐링 힐링. 조금 많이 멀기는 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방향 있죠, 저쪽 어딘가, 저게 이제 아마 전체가 다 군항인 것 같거든요. 저기 떠 있는 배나 망로 같은 데 중 하나에선 망원경으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따라 올라가서 한번 먼저 볼까? 어? 뭐야? 일로 올라올 수만 있고 막혀있네? 띠용. 아, 원래 갔으면 안 되는 곳인가 보네. 네, 여기 요 배터리는, 아, 근데 이게 좀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이야, 계십니까? 다 막혀 있네. 계십니까? 화장실인데 저 바닥에 저 맥주캔 뭐야 저거? 아, 요거 좀 아쉬운데. 요거 못 봄. 아, 요 안쪽은 너무 궁금한데. 여기는 왠지, 그러니까 저희 좀 전에 화장실도 있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창문도, 창문 깨져 있긴 한데 어쨌든 창문도 있고 한 거 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거주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야, 이건 진짜 페어네. 이건 진짜 페어로 쳐도 되겠는데. 유적지로 생각을 안 하고 집, 동네라고 생각하면은 이만큼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 편안함을 지나서 지난번에 제가 조지 워싱턴 특집으로 여행했을 때 로지스라는 작은 동네 카지노 보여드렸잖아요. 동네 카지노 체인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도 있길래 한번 들러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좀 다르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도 아는 동네, 익숙한 동네 돌아다닐 때 이제 멘트하는 거하고 아예 생판 처음 와보는 동네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멘트하는 게. 내부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던 지점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 오. 뭐야 요란해. 오, 뭐야. 헐. 방금 경비 아저씨가 살짝 째려보고 갔거든요. 여기가 촬영 금지가 아니기는 해도 어쨌든 카지노에서 보통 촬영은 안 하는 게 매너기는 해서 조금 조용히 놀게요. 7시 2분이네요. 7시 2분. 그럼 6분 논 건가? 6분? 6분? 뭐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이게 뇌가 절여진 거야. 6분 논 거면은 판다가 귀여워서 머신 하고 싶은데 죽지가 않네요.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여기 푸바오베이라고 마지막 한 번 돌리는 건가? 여기서 크게 한번 넣어주지 않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아, 집에 가야 됩니다. 로지스에서 잘 놀다 갑니다. 도박이 참 무서운 게 40불 가지고 얼마나 놀 수 있는지 재보겠다는 생각으로 딱 들어간 건데 40불 다 쓰고 나니까 아, 조금 더 놀까? 이런 기분이 바로 들었거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아 어색해.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아 막 어색해. 내일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h, 나 거의 안 보였겠는데? 완전 깜깜해서.